그렇다고 해서 비트가 좀더 힘을 받고 올려주면 좋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26,200불 부근 다시 깨고 내려오면 달라지는 건 없겠죠. 추가 박스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뒤에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박스라고 형님들이 박스가 형성됐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매물대야. 그러면 여기 등락폭이 제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버리면 얘가 진짜 등락폭이 이렇게 갑자기 커지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패턴이든 흐름이든 자리든. 크게 달라지려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매물대까지는 올라와야 돼. 지금 자리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0% 11%는 더 올라와야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높냐라는 거지.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쌍바닥 만들잖아요. 지켜줄 때. 근데 제가 이것도 형님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꼬리 달린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지지받긴 했는데 깨졌는데도 2차적으로라도 또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그냥 지지받는 겁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그죠? 너무 정석적인 차트는 하락장 때는 잘안 먹힙니다, 형님들. 정석. 형님들이 알고 있는 책에 나오는 정석적인 차트 있죠? 그게 잘안 먹혀요.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진짜 정석적인 차트만 나오잖아. 쌍바닥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고. 쌍봉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면 돈다 벌지 못 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21선만 뚫으면 무조건 상승하고 뚫리면 무조건 하락하고 그러면 진짜 매매하긴 편하겠죠, 기준 하나만 가지고. 근데 여기서 형님들아 보는 거야. 뭘 보는 게 좋냐면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떨어질 때부터 형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장기 이평선이든 단기 이평선이든 간에 형님들이 기준 이평을 하나 본인이 잡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이 빨간색 선이 365일선인데 365일선 위에 있을 때 나는 이평 21선 뚫으면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 관점도 결국 추세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털려요. 털려. 여기서 1차적으로 많이 털렸죠. 근데 이 365일선, 요 빨간색 선 밑에 있을 때는 매매 안 하니까 안 털렸다가 다시 뚫었을 때 여기서 또 털렸을 거고, 깨지니까 여기선 대응 안 했다가, 여기서도 안 했겠죠. 확실히 뚫은 건 아니니까. 그럼 형님들이 그 다음 털릴 수 있었던 자리들은, 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털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싸그리 싹싹 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사사사사사. 이게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추세 매매는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떨어지면 괜찮아 덜 털리거든요. 어차피 떨어지기 직전에 정리를 분명히 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상당히 털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도 똑같아요. 이런 자리도 많이 털리는 자리예요. 쌍바닥 만들고 나서 전고 돌파했는데 깨버리고 이건 누가 봐도 털렸죠? 기술적 분석하면 털리는 자리예요, 이거. 이 자리는 누가 봐도 털린 자리고. 그리고 나서 깨고, 전저점 깨버리고, 다시 말아 올리니까 뭐야? 여기, 기대 심리가 또 생기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공격적으로 잡은 사람 또 털리고. 계속 털리는 거야. 여기 밑에 한번더 깨고 또 털리고. 그냥 이 자리는 계속 턴 자리예요, 이 자리는. 형님들을 계속 털어낸 자리야. 이게 정석 차트인가요? 아니죠. 이건 절대 정석 차트가 될수 없어요. 이건 그냥 털린 자리예요, 누가 봐도. 기술적 분석을 대입하더라도, 혹은 박스권 매매를 해서 전 저점 잡기를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털리고, 전고 돌파를 매매 잡는 것도 털리지, 하단 박스 매매하는 자리도 털리고, 다 털려요, 이건. 뭐, 어떤 매매법을 갖고 오더라도. 안 털리는 건 뭐야? 저처럼 형님들한테 일절 매매 안 시키면 안 털려.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털려서 요 자리에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일까? 라고 해보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쯤 올라오면 여기서 멘탈이 이미 많이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서 조금씩 먹고 나왔겠지. 그래도 아마 손실을 복구 못했을 확률도 높아요. 요 자리에서 올라왔어. 그런 거야, 원래. 그 매매가 형님들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흐름, 어떤 패턴, 어떤 정석적인 패턴도
잘 먹히는 게잘 나오는 자리가 있고요. 잘안 나오는 자리도 있어요. 그 대신 어떤 자리는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한 번씩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야 돼.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세력들이 이런 흐름 안에서 무슨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까? 경험이 너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좀안 믿어. 이런 거라도 할수 있어. 응, 안 믿어. 이런 거할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자리거나 잘 털릴 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잘 피하더라도 계획을 바꾸거나 잘 해야지. 제가 형님들한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대응을 안 했다가 어떤 대응을 했죠? 올라올 때 비트 대응을 안 했어요. 그죠? 비트 대응을 안 하고 오히려 알트 대응을 해버렸잖아요.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 전에도 어찌됐든 알트 대응만 하겠지만 했겠지만 오히려 비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알트만 한다. 전략을 계속 바꿔야죠. 그래서 안 믿을 땐 뭐다? 이쁜 차트여도 필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피하기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피하기만 하나요? 아니야. 형님들한테 매수할 자리는 매수하세요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이런 자리 매수하라면 언제 매수합니까? 중요한 자리 깨지기 전까지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추세 매매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매매법으로 적용시키는데, 혹은 추세 매매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진짜, 고난이도,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매매법입니다. 추세 매매는. 진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상위의 상.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추세 매매한다, 혹은, 형님들 뭐 아시죠? 유명한 트레이더들, 해외 트레이더들 보면은, 추세 매매가 살 길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올라가는 차트에 불타기하고 막 이런 게잘될것 같습니까? 사람 심리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거의 상위의 상. 추세 매매 같은 경우 진짜 어려워. 그리고 승률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보완한 게 뭡니까? 추세 매매를 보완한 거. 보완한 건 뭐야? 추세 매매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당이가 하지 않는 거, 저점 잡기도 하지 않는다. 아, 저 전략을 좀 바꿔줘야 돼요. 전략을 조금씩 계속 수정해야 돼. 똑같은 전략으로는요, 이 시장이든 주식이든 어떤 장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추세 매매가 언제 잘 먹힙니까? 추세가 많이 나오는 자리에서 잘 먹히죠. 정말 잘 먹혀요. 그죠? 근데 요런 뒤에 자리 같은 경우 추세 많이 나오는 자리 요렇게 요런 자리는 잘 먹히죠. 잘 먹힙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갔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하니까. 홀딩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매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하는 저로서는 형님들이 봤을 때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형님들한테 매수매도 했던 타점을 보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건 그냥 추세 매매였어요. 사기꾼이 아니고. 추세 매매가 어려운 이유가 횡보가 차트에서 가장 많기 때문인가요? 우선 추세 매매가 힘든 건 횡보죠. 횡보. 그리고 나서 횡보도 횡보인데 상승 추세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죠.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 오히려 추세 매매는요, 형님들, 기간 조정보다 가격 조정이 나아요.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나아요.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기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기간 조정은 또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 중요한 매물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는 건데 잼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좀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점 잡으려고 오히려 털릴 수 있어. 기간 조정 나왔을 때. 추세 매매는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추세 매매가 쉽게 따라 누가 따 쉽게 못 따라합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쉬운데 못 따라합니다. 쉬운데 추세 매매는 진짜 쉬워요. 못 따라할 뿐이야. 진짜 심리랑 진짜 반대로 가거든요. 내가 10번 매매하면 막 7번씩 털려. 3번 먹고. 근데 어떻게 수익이냐?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털릴 때는 뭐야? 손실폭 조금만 털리고.
근데 사람 심리가 계속 털리니까 멘탈이 날아가니까 무서워서 다음 자리에 매수를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매매다. 거의 제일 어려운 매매가 추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중에 어떤 매매가 제일 어려운가요? 추세 매매입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간 차트 안 건드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혹은 저점 잡기나 눌림목 매매. 아니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추세 매매는 잘 못해요. 따라 탄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멘탈적으로 좀 강해야 됩니다. 추세 매매를 하려면. 멘탈이 진짜 강해야 돼요.